떠나신 분께서 하고 싶었던 말, 전하고 싶었던 생각, 우리가 대신 읽어드리는 거야. 아빠는 항상 그루 곁에 있습니다. 나한테 남긴 유언이 뭐야? 조상구 씨가 한 그루군의 후견인이 되어주길 희망하는 유언서를 남겼습니다. 刚出狱的李帝勋成为患有雅思伯格症侄子陈俊祥的监护人，两人一起为往生者整理遗物，传达心声。 Netflix 原创韩剧《我是遗物整理师》暖心的剧情，一播出就让观众直呼超催泪，连演员自己都被感动。 저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드리러 온 Move to Heaven의 한 그루입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가족도 안 가져가는 쓰레기를 가져가서 뭐 하려고? 사랑하는 분에게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무브 태블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분명히 경험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공감이 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흐를 수밖에 없는, 그게 참 놀라웠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본 처음 받았을 때 1부부터 10부까지 그냥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쭉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잘 읽혀졌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저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이 마음을 제가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고독사하신 분들, 그야말로 연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리를 정리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청소라던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거든요. 아직도 사실은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냥 무작정 아 우리 집에 누가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냄새가 난다는데? 썩는다는데? 그냥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질 줄 알지,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았구나, 우리 집에 살았구나,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진짜 누가 죽었는데 모르고 지나친다면은 그것만큼 진짜 잔인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보면서 특히나 생명이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축복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 삶을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 과연 나의 이 마지막 죽음을 누군가 바라봐 줄까? 유품 정리사라는 고귀한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잘 정리해 줄 수 있다면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축복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체 처리인지 뭔지 그거 말하는 거냐? 유품 정리거든요. 여기 현장이야? 괜찮으십니까? 저기 괜찮냐? 현장은 돌아가신 분들 집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가 그루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건데, 좋아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질 건데, 그루라는 캐릭터가 그거를 담담하게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 전 되게 좋았어서, 대본을 보면서 사실 그루의 그 담담함이 훨씬 더 눈물이 많이 나게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 아십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분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걸. 반대에 또 서 있는 상구라는 캐릭터는 이제 막 출소해서 약간 망나니 같아요. 약간 세상을 잘 모르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루가 유품 정리를 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 아, 죽으면 땡이지. 뭐 어떡하라고. 산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되게 시청자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일반인들. 제가 처음에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것들은 그런 거에서 접근을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동화되면서 서로가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가 굉장히 큰 축으로서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있는 안타까운 일들도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안 좋은 시선, 뭐 편견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온 작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보시다 보면은 공감하실 수밖에 없고, 나의 어떤 삶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지만 손수건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我是遗物整理师，改变对死亡的负面想法，细腻刻画人与人之间的情感，唤起忙碌生活中遗忘的大小事，也疗愈着每个观众的心。关雀乐，今晚有报道。
로부트 해븐의 한 그룹 조상구 입니다.